자, 이번에도 네, 팩챙이들 연못입니다. 이번 울챙이들 역대급이에요. 엄청 커요. 일단 거의 개구리가 다된 애도 있죠. 자, 엄청 거대합니다. 뭐 얘는 평균 사이즈인데 색깔하고 무늬 이쁘죠. 포스팟급 애들이 꽤 많이 나오고 민트 색깔도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이에요. 개구리가 대간 애들도 있고요. 이렇게 대부분 포스팟급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보이시나요? 먹일 줄 알았더니 거의 유사 피라니아입니다. 얘들 사이즈가 아따가 아 물었다. 씨. 울챙이들이 뭡니다. 사이즈 좋죠. 어씨 빠르네. 얘들 대부분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. 얘들 이렇게 막 먹이 먹는 중에 이렇게 올리면은 물어버립니다. 사이즈도 되게 좋죠. 이번에 엄청 거대한 애들도 있었는데 걔들은 빠르게 개구리가 앞다리가 나오면서 덩치가 줄었어요. 얘들은 앞다리가 나오면서 덩치가 줄게 되거든요. 뭐 어쩔 수 없죠. 아 이렇게 여기도 막 뜯어먹고 있고 빛이 반사돼서 잘안 나온다 그죠. 이렇게 예쁜 애도 있고요. 포스파 민트 정이 될것 같네요. 여기도 먹는데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아이씨, 그래, 큰 애가 양보해야지, 다른 애한테. 이렇게 막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울티기 수가 많진 않아요, 이제. 워낙에 많이 나가고 해서. 너무 크다. 엄청 큰 애들이 있었는데, 그대로 다안 보이네요. 제 개구리 화가 되면서 덩치가 줄고 있어요. 성장도 멈추고 있고. 좀더 영상을 빨리 찍었으면은 진짜 엄청 큰 울챙이를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충분히 사이즈가 역대급 사이즈예요. 보세요. 사이즈 아주 좋아요 얘들. 그죠? 그리고 알비노 애들은 발색이 되게 밝아요. 일단 노라인 라인을 좀 타가지고 당연히 발색 밝은 건 있고요. 저건 무늬 보세요. 완전히 포스팟급이 되겠죠 얘는. 와 애들 이렇게 고퀄리티 울챙이들인데 제가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. 완전 포스팟급이죠. 자 얘들 엄청 이쁜 애들 많습니다. 이렇게 발색도 노라인이다 보니까 특유의 밝은 알비노들이 나오고요. 자 일단은 보너스 영상으로 찍어본 챙이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뿅.